피부가 아주 그냥 방부제로 빨리 관리해야지. 커피에 방부제가 있나봐. 주름이 안 생겨. 근데 턱살 생겼어. 어떡하니 이거. 모른다 하더라고. 야 이거 천원 주고 산거 안 입을 거야 너? 안 입어. 왜? 내 스타일 없어. 내 스타일 저기 빼놨어. 아니 천원 주고 산 거는 왜 안 입어? 안 들어가 이거. 맞지도 않아. 이거 안 맞아. 샀어. 안 맞아. 그러니까 잘 보고 사야지. 언니 맞아? 이거 한번 입어보고. 이 스파이 넓은 거 점점 늘어나죠. 천 원이니까. 아, 들어가 내가 힘들게는 들어가. 그래도 맞아. 어. 뭐 이거 입고 있어. 괜찮네. 아니 얘가 그냥 간식용으로 맛있더라고. 먹어보니까는 중독성 있어. 이 선해? 먹어보자. 맛있겠다. 컵라면 먹어도 느끼 난 거 같아. 훨씬 나. 그렇지. 우리 어릴 때는 팔도 도시락에다가 아니면 육개장 사발면 이런 거 먹었거든. 우육탕 맛있었는데 우육탕이 안 보여 요즘. 그거하고 이 라면이 없어. 이 라면 맛있는데 이 라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주현미 언니가 얘기했는데 결국 이 라면이 이 라면이 됐더라고. 진짜예요 그게? 어. 옷 이쁘죠? 신라시대 옷 같다 근데 이 검은색 이것도 고려 뭐 요즘에 근데 한류를 떠나서 한복도 감사합니다. 예전 거예요? 부담스러워서 말을 잊지 못했어요. 누구지? 이제 날 잊었네 우리 여태씨. 아이프님 닉네임 바꾼 거 같은데 말 좀 해줘요. 우리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. 아쉽네요 유주씨. 랜선 연애했던 사이로 있다니 하도 많아가지고. 원래 랜선 연애는 너무들 이렇게 들이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.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도 너무 많아. 다들 지들 애인이라고 나 쟁취하겠다고 했는데 나타나진 않고 다 좋아만 한데. 아우 너무 예쁜 것 같아. 최대장? 최대장님? 맞지? 어머 아이디 보자. 어머 어머 뻥 아니구나. 아이폰으로 들어오니까 모르잖아. 어 여보 어 갑자기 여보래. 어머 우리 여보 내가 맨날 출근, 랜선 여보예요? 출근해서 영상통화로 우리 데이트하고 막 그랬거든. 아, 진짜? 검거되셨어요. 어 갑자기 잠수를 탔어. 여자 만났나봐. 나 버린 거지. 버림받은 여자. 아니 가진 적은 없어. 만나기로 했는데 잠수 탔어. 아 진짜? 제가 수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주소를 안 말했어. 나 같지도 안 말해주겠어. 딴 년 생겼지? 나보다 못생긴 여자 만나면 안 돼 진짜. 나? 꼭 바람나면 나보다 못생긴 여자 만나는 거야. 그래도 열받아. 어. 내가 저런 년은 저런 년한테 내가 밀린 거야? 막 하는데 진짜 편하게 해준대. 카톡 탈 때 왜 있어? 왜 생겼지? 어머 이쁘니 이쁘니? 어디가 이뻐? 저기요 저 안경 좀 새로 맞춰드릴까요? 죽지 않, 안경 껴. 죽지 않았어. 포즈 한번 취해줄 캡처예요. 어머 여전사 같네요. 삼지창 휘두르는 여전사 같아. 빨리 음악 부금부금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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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저기 뭐 하는 거야? 잠깐만 잠깐만 나 아니 잠깐만 나 몸 가리면서 해. 몸이 좀 몸 변화가 생긴 거 같아. 무슨 몸 변화가 생겨? 나 지금 초대장님이 다시 왔는데 어머 저 손이 미식거리고 아니 돼지김질이라고 있어. 신기 땡기고 막 그러네. 뭐라고요? 어머 왜 이러지? 나 몸 왜 이러는 거야? 지금 몸에 반응이 이거 나 이거 갑자기 무슨 나 뭐라고 하자.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여보. 하나 또 있어. 아? 어디 갔더라? 여보! 여보!
어머 여보 리액션 준비했어. 우리 여보가 난 기쁨과 희망을 줬어. 나 오늘도 열심히 살 거고 정말 자기 생각하면서 꿈쩍했지 만나. 아 나 뭐 보고 있겠어. 나 요즘 해. 김밥 많은 거 부업 하나 좀 있는데 가자 못자 배달 좀 받을까? 여자TV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